여행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뮤지션 이한철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한철 씨와 함께 재미있는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팬심으로 오랫동안 수다를 떠는 바람에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최피디님한테 또 혼났어요. 혼났어요. 아니, 좀 그만 좀 너무 그만하라고 혼자 좋아하지 말고 좀 길게 말할 거면 네가 편집해. 사실 그게 정말 숨겨진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들과 또그 예전에 활동하셨을 때 그런 명곡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뭐 기타, 야마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최근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근황 토크를 또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제가 그래도 요새는 활동이 예전만큼은 좀 뜸하시지 않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앨범을 꾸준히 계속 내고 계셨더라고요. 최근에 또 손흥민 헌정 노래도 내시고, 그래서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진짜 그 에너지가 사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다른 외부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지. 일단 저는 그 노래 만드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노래 만드는 거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다작을 좀할수 후루룩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예, 편이시구나. 그래서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뭐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라디오 DJ를 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에 그대 창가에 이한철입니다라는 오전 9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전 오늘도 9시. 예, 생방송하고 이제 와. 여기 왔고, 또뭐 나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하고 같이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총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고, 재밌는 일도 많이 하시고. 에너지가 네, 대단하죠, 에너지가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노래를 쓰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게 사실,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뭐, 뮤지션이 노래 쓰는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당연하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생각. 게, 그렇지 노래를 않아요.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즐기면서 계속해서 할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축복이고 본인의 강한 멘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사명감 같은 걸 저는. 가지고 네,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받은 이걸로 뭔가를 해야 돼. 뭐, 어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데뷔한 지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올해가 이제 데뷔 25주년인데. 근데 이제 제 또래 뮤지션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활발하게 자주 앨범 내는 분들이 좀덜 계세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 나이에서도, 이 지금 위치에서도 꾸준히 현재 진행형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줘야 또 멋있다. 후배들도, 아, 조형처럼 그래도 뭐 크게 대박나는 곡은 아니어도 저렇게 계속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음악하는 것도 괜찮은 거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은 멋있는데요? 마음도 있어요. 진짜 멋있다. 멋진 선배님입니다. 네, 정말. 근데 그렇게 하는 선배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걸 보는 후배들한테 진짜 큰 귀감이 되고 자극이 저 되죠. 번호 딸 거예요, 오늘. 네. 방송에서 아니, 얘기했어. 현재 진행형 뮤지션이시잖아, 네, 나도.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그 같이 좀 따죠.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 또 한번, 좋아요. 한번 또 이렇게 저희가 찾아뵙는 걸로. 오케이. 또 이렇게 저희 또 사심 가득한 방송으로 또 잠깐 또 넘어갔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꾸준히 뮤지션으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 역시 우리의 슈퍼스타, 네, 이한철 씨의 근황 토크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앨범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또 계속 내실 계속 내실 거니까, 네, 거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은 꾸준한 활동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며칠 날 올라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아, 뭐 바로 또 3일 발매. 전에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아, 대단하다. 지금 노래 대박이다. 제목이 봄스텝. 봄스텝. 아, 네. 봄스텝. 네. 아, 좋네요, 봄스텝. 야, 또 혹시 이제 짧게 살짝. 아까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Let's talk 연습한. about baby. 봄날이 오면 Let's talk about baby. 함께 걸으면 Let's talk about baby. 다가가서면 Oh baby. Baby together. Between the love and spring. 와,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진짜 정말 봄 내음이 물씬 나는. 네, 아. 그렇습니다. Let's talk about baby. 우리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오, 눈치 채셨네. 와,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예, 애들 입학 시즌이라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네, 굉장히 시사를. 아, 진짜 나쁘다. 시사는 봐. 근데 진짜 Let's talk baby가 맞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이렇게 굴러가는 네. 그 멜로디를 부르는 그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작가의 상상력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허용해 네.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너무 즐거운 봄 노래 잘 들어봤고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LJ36ARE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화려함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일단 겉으로 봐도 나 비싼 기타야 라고 맞아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골드잖아요. 골드. 그렇습니다. 이 금장도 약간 빈티지 금장 이런 게 아니고 좀 대놓고, 대놓고 반짝반짝 골드에 이쪽에 자개도 정말 그렇죠.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권속가가 100만 원이 넘게 뛰어요. 460에서 563으로 뛰고 38% 할인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가가 349만 원. 엄청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스펙 살펴볼게요. 여기 재팬 전장 104cm, 무게는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다 네. 2.3kg대 나오고 있는데 오늘 2.35kg고요. 두께 118mm, 구프렛 뒤뜰레 72mm로 전부 다 넥 두께는 굉장히 컴팩트한 편입니다. 쉐입은 미디엄 점보,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E 상판 사용이 되어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인디언 로즈 우드가 쓰여 있는데 지난 시간이 약간 좀 연한 색상의 로즈 우드였다면 이번 시간에 좀 레드 그런 색감이 결 되게 좋아요. 네, 굉장히 좀 강렬해 보이는 로즈 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피니시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목재는 마호가니의 로즈우드 5피스로 중간에 네, 로즈우드 심을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의 대놓고 금장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 보고 계시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의 본넛, 너트너비 동일하게 44mm입니다.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 연주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요새 보면은 점점 추세가 좀 넓고 얇은 추세로 맞아요. 네, 핑거스타일 하시기 좋은 잡기 편하게 맞아요. 그런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네, 지판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 20프렛에 픽업 에럴백스 앤섬 픽업 장착되어 있고 브릿지에 에보니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뭐 목재 구성이나 스펙은 동일한데 그게 조금 더 높은 그레이드의 목재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한 외관, 디자인, 디테일 이런 것들에서 좀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1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소리는 좀 더 좋아져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그레이드의 나무라도 그 개 중에 더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선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그레이드의 나무라도 그렇죠. 이 하이엔드급에서는 이거는 얘주고 이건 얘주고 이런 것들을 맞아, 맞아. 되게 디테일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저번에도 그 공장 갔다 왔지만 갔다 그 쌓여 있는 그 수많은 로즈우드들 중에 여기에 간택되기란 정말 네. 그게 다 따로 돼 있어요. A 등급, AA 네. 등급, AAA 등급, 마스터 등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등급 중에서도 쌓여 있는 애들 중에서도 이 색깔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 네, 또 보내는 데가 다르고 같은 나무에도 자른 부위에 따라서 또 보내는 데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야마하에서 보유하고 있는 목재 중에 최상급 목재를 사용한 LJ36 외관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스트로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훨씬 밝죠? 네, 훨씬 좀 더 힘있게 튀어나와요. 네. LJ인데도 LL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연주를 해서 그 뭐랄까 에이징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완전 새 기타라고. 네. 이게 사실 이런 기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에이징이 잘 되면 정말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나죠. 네,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러면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핑거 칠 때 여기서 이렇게 웽웽 돌아요. 네. 소리가. 그러니까 한 이게 울려서 나오는 게 다 느껴져요. 그렇군요. 좋네. 울림이 확실히 조금 아까보다는 좀 티네요. 쳐요. 네, 맞아. 좀 더 자연 티를 내고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들어봅니다. 네. 많은 느낌. 응, LL 성향이 좀 그죠, LL 성향. 나오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EQ잉이 다 이렇게 돼 있는 네, 느낌이 들어요. 있는 네.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LJ인데도 어떤 그런 좀 서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 좀 더 활발하고 대놓고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사운드의 특징을 보실 수 있어요. LL보다 그 저음역대가 조금 더 많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네, 거 같아요. 저음이 조금 더 많은 거 같아요. LL이 사실은 등치가 큰데 저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LL이 보면은 이 위에가 엄청나게 성이 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안 지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그 아랫단이 살짝 이렇게 부스되어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하이를 우리 내리고 하이를 내리고 아니 로우를 내리고, 로우를 네. 내리고 하이를 살짝 들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똑같은 거 네? 스트로크로 한번 들어볼까요? 깎아도 좋네요. 네. 근데 일단 미들은 되게 듣기 좋은 미들이라 뭐 딱히 미들 때문에 튀거나 막 미들을 낮추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고가의 기타들은 네. 그냥 스트로크 할 때보다 이렇게 핑거 스타일로 이렇게 네. 아르페지오 같은 거 연결했을 때 그때 더 차별을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네네.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 좀 많이 더 티가 나죠, 확실히. 네. 네. 맞아. 이거는 조금 지난 시간에 26이 좀 티 내지 않고 적당히 꾸미고 외출했다면 이거는 힘 주고 지금 외출하는 느낌이에요. 수트 딱 빼 입고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로 줄줄. 아, 하나 잡았네, 잡았어, 진짜. 아니고, 진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빼입은 기타. 이걸로, 저희, 그거 듣는 건가요? 듣는 건가요? 들려주시는 건가요? 슈퍼스타 부를까요? 네. 네, 저희, 어마어마한 명곡. 네, 14년 전에 나왔으나, 아직까지도 구존되고 있는, 정말, 희망가게의 끝판왕. 네, 슈퍼스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인생의 슈퍼스타 요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라이브로 듣다. 아, 이걸 진짜 라이브로 그것도 무슨 공연장에서 세팅 다 돼 있는 PA 사운드로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생 라이브로. 와, 이렇게 눈앞에서 보다. 저 옆에서 찍었어요. 예. 네, 사실 저도 저기서 찍었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 주로 이 노래를 진짜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노래 부르고 같이 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불렀더니 그게 에이징이 됐는지 중간에 이렇게 추임새 같은 것도 막 자연스럽게 녹게 되고 그러네요. 네. 노래 자체가 에이징이 된 느낌. 그렇군요. 좋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분 좋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티스트로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일지 참 부럽고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노래를 이렇게 같이 라이브로?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LJ36ARE로 슈퍼스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럼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이 기타는 뭐랄까 26보다 LJ26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LL보다는 조금 아재 감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너 꿈이었지만 아재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재는 너무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꿈이나 아재. 중후한. 네, 그렇죠. 특별히 야마하 기타에 아재 표현이 많이 붙는 편인가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약간 뭐랄까 진짜 아재나 아저씨 같은 느낌은 깁슨에 더 많이 붙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네. 아저씨 그렇죠. 그렇죠. 네. 깁슨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금 LL은 사실은 되게 도시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LJ는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네. 사실 대놓고 아재 감성인 기타가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아요. 뭐 깁슨이나 마틴이나 길드 뭐 이런 기타들이 더 길드 특히 네. 길드 네. 맞아요. 머리 큰 기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절 씨도 한절 평 주시죠. 저는 나 힘 줬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힘 줬다. 뭔가 이렇게 빡 밀고 나오는 느낌. 그렇습니다. 튕겨져 나오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주평 슈퍼스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가 원래 네가 슈퍼스타라는 거여야 되는데 내가 슈퍼스타인 기타예요, 이 친구는. 자, 한달 가격이 349만 원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큰 구매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걸림돌이 되겠죠. 하지만 사운드는 좋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8.5. 아까랑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제 성향이랑 네, 그렇죠. 좀 더 튀어나오는 그런 EQ 대역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쫙 올라붙어 있는 그런 밸런스가 제가 쓰고 있는 LL이랑 조금 비슷한 성향인데 맞아요.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어서 제가 좀 더 좋게 느낀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주로 많이 연주하세요? 저 완전 어쿠스틱이에요. 완전 어쿠스틱. 폭 스타일. 네네. 완전 어쿠스틱인데 좀 스트로크 위주로 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핑거 스타일 위주로. 네. 거기 굉장히 테크니컬한 연주에다가 엄청 테크니컬한 보컬을 얹어서 그런 거 네.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하면 아주 빡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서 고생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시끄러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LJ36ARE 모델 점수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평균 점수는 동일하게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LS로 갑니다. 스몰 맞아요. 모델에서는 같은 가격에 349만원에 어떤 사운드가 뿜어져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에 따라서 야마하에서 이제 어떤 기타를 또 추가로 들어야 할지. 아 근데 이 픽업 장착하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 좋아요. 네. 네. 그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안에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리 나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좋죠. 많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주면 요긴하게 쓰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 핸드폰 네. 쓰던 거 주면 새 거 주는 것처럼 가져가라는 소리가 심지어 가져가라는 리퍼 그렇군요. 리퍼 네, 아 좋네요. 야 이거 네 야마하의 또 네 새로운 또 아티스트 이 지원 시스템을 이번에 또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LS36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범블비 범블비 뭐지? 버즈비. 버즈비. 아 어떻게 이게 잘로 나갈 것 같은데? 하지마. 하지마. 자, 유튜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버즈비의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